내가 명치를 찍어서 최대의 이완을 시켰는데 처음에 수축을 시킬 때 가슴으로 중량을 걸어놓고 순수하게 가슴을 올릴 수 있냐 따져보면 그게 되게 어렵거든. 어깨나 뭐 삼두나 팔 계획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덤벨 프레스 할 때도 그렇게 끝까지 내리지 않고 딱 내가 생각해서 가슴으로 내릴 수 있는 부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가동범위 조금 짧게 이 정도까지만 내려왔다고 쳐도 가슴으로만 순수하게 쥐어 짜서 올릴 수 있을 정도로만 팔 도움을 최대한 안 받고 내가 생각했던 지점보다 살짝 하부 쪽에다가 가져가요.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와 보고 여기까지 하나 끝까지 쥐어 짜는 거예요. 둘 횟수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톱 승화 다시 한번 들어 올리고 어깨 다운 시켜서 고정하고 열 개 생각 들어 올리고 밀어 올릴 때 같이 올리고 하나 끝까지 짜주고 쭉 위에서 잠깐만 멈춰준다는 느낌으로 스톱 오케이 다시 다섯 개 덤벨로 할 때 가슴의 움직임을 느끼기가 제일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오케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움직임 있잖아요. 네. 이 움직임을 최대한 많이 유도를 해야 돼요. 가슴이 움직이는 거. 자극은 많이 걸려 있어도 보면은 가슴 외측만 움직인다던가 가슴이 끝까지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안쪽까지. 근데 이게 안쪽으로 모아지는 걸 유도를 해서 마지막에 가슴 안쪽이 서로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수축을 계속 위로 밀어 올리면서. 팔을 약간 최대 수축한다고 쳤을 때 어깨가 안 나오게 되는 어깨에 뭐 이완할 때 어깨가 빠지지 않게 하고 수축할 때도 당연히 팔을 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안짝 느낌이죠.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팔을 끝까지 펴주면서 가슴을 끝까지 천장으로 밀어줘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야 끝까지 수축이 들어오죠. 보통 보면 다 그래갖고 여기가 많이 비어있어요. 네. 이렇게 판이 넓은 사람들 보면 안쪽 여기가 다 비어있는데 그게 이제 수축을 유도로 끝까지 하는 트레이닝을 안 하니까 그래.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끝까지 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완할 때 어깨가 빠지는 거 신경 잘 쓰고 수축할 때 최대한 수축해서 근데 이완할 때 내 사람마다 유연성이 다르니까 가동 범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무조건 깊게 내려오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이제 명민 씨처럼 계속 어깨가 빠지는 상태에서도 깊게 내려온다고 하면 이제 어깨 개입도 많아지고 어깨 부상 확률도 높아지는데 앞에 거울 보면은 어깨 관절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뼈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몸 모양 자체가 계속 이뻐지지가 않아요. 여기를 근육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깨 관절 뼈가 이렇게 올라가지면 안 되니까 어깨 숄더 프레스나 덤벨 프레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뭐 최대 이완한다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를 기준으로 들면은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딱 올려요. 내려오다가 중량에 딱 걸렸다고 치면 거기서 바로 올려. 하나 둘 이렇게 끝까지 내리는 게 많이 이완이 되긴 되는데 이거 올릴 때 내가 과연 어깨로 올리느냐 이거야. 순수하게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완이 되다 보면 봉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솟아요. 어깨 구조가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닝이 되다 보면 나중에 여기에는 메스가 안 차고 뼈가 탁 튀어나와 버리는 몸이 돼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무대 위에서 보면 되게 많아요. 어깨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 그게 트레이닝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려와도 될 것 같아요. 둘 셋 네, 지금 제가 손가락 이렇게 돼 있죠. 스톱. 내가 손가락을 댄 지점이 이완할 때도 올라와야 되고 수축할 때도 더 올라오게끔 유도를 해요. 하나, 둘, 수축할 때 더 올라오게 하나, 둘, 셋. 수축할 때 올라오는데 지금 이완할 때 죽어버리잖아. 수축하고 호흡 다 내뱉고 다시 오케이.
축소할 때 들어 올리고. 올리고, 세 개. 하나, 둘, 세 개. 스톱, 스톱. 꽉 조여, 꽉 조이고. 다섯 개 더. 어. 오케이. 내려놓고, 내려놓고. 다 내뱉고 나면 그 다음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호흡을 내뱉고 다시 들이마실 때 흉곽에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호흡 컨트롤도 나중에 되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약간 내뱉을 때 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급하게 세게 하려고 하니까 하면서 흔들려 버리니까. 여기서 하나, 팔에 힘 조금 빼고 가슴에 딱 걸리면 바로 올리고 올리고 스톱 한번 해요. 후, 호흡 다 내뱉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올리면서 후, 후. 예, 조금 지치기 시작하면 어깨가 뒤로 빠지네요. 후. 지금 내 안쪽까지 전달이 돼야 돼, 자극이. 모여야 돼. 하나, 후, 둘, 넷. 위에서 스톱. 스톱, 스톱, 스톱. 꽉 짜고. 천천히 꽉 짜고. 시작. 그래서 업. 하나, 둘, 쭉, 셋, 쭉, 넷. 라스트. 강하게 밀고 짜. 오케이. 그냥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쥐어 짜낸다고 생각하고 해요. 어차피 명근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밀어내는 류의 운동이 돼야 돼요. 늘리는 운동보다는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정도가 딱 좋아요. 가동 범위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 어깨가 빠지네. 아홉. 하나. 조금만 천천히. 급해진다. 후. 후. 끝까지 짜내면서. 쭉. 세 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세 개. 하나하나 끊어서. 하나. 팔 끝까지 밀어내고. 둘. 쭉. 오케이. 건배 갖다 놓고 약간 이렇게 인클라인 벤치에 기대했을 때 어깨가 뒤로 돌아가서 딱 걸리는 게 더 편안하잖아요. 네. 그쵸, 플랫보다는. 네. 그러니까 플랫을 굳이 고집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인클라인 말고 약간 10도 정도 살짝 올라가게 해서 인클라인 각도 살짝 잡고 플랫을 해도 돼요. 그러면 어깨 패킹시키는 데 도움이 조금 되거든. 시작. 아, 너무 넓다 그립이. 이렇게 그립이 좁아진 만큼 팔꿈치는 안쪽으로 말려 내회전돼요. 흉곽 들어 올리고 업. 하나, 끝까지 팔 쭉. 둘, 더 펴. 셋, 넷, 다섯, 열. 이완할 때도 올리고 수축할 때 다시 끌어 올리고. 여섯, 팔 더 펴. 팔 더. 세 개. 오케이. 플라이.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처음에 거는 거는 가슴 외측으로 거는데 중간 이상 수축이 이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앞, 이 중량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디빌딩 포즈 중에 뭐 모스큘러 짠다고 알지? 이렇게 네. 모스큘러 짜는 거 그렇게 한번 짜봐요 지금. 할 줄을 잘 몰라. 이렇게 하고 가슴 짜잖아. 그지? 천천히 끌어 모으잖아요. 네. 이 느낌 그대로 와. 플라이할 때 잡고. 이걸 빨리 수축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중량이 외측에 걸려서 수축을 이끌다가 앞이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끝까지 긴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천천히 하나. 오케이. 스톱.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매긴다고 생각하고 순서대로 1, 2, 3, 가슴에 힘, 가슴에 힘, 스톱 여기까지 막 끝까지 모으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 순차적으로 수축을 느끼면서 들어와야 돼. 끝까지.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가슴 앞으로 끄집어내고 수축하면서 앞으로 계속 밀어줘. 끝까지 모으려고 하지 말고 일정 구간에서 멈춰주고 가슴 조여주고. 오케이. 두 개. 천천히 꾹. 하나, 둘, 셋. 힘, 힘. 오케이. 라스트 하나. 끝까지 힘준 날 될 때까지 꾹. 오케이. 두 세트 이렇게 컴파운드로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 가지 운동한다고 치면 뭐 8세트, 5세트, 4세트 이런 식으로 끝나고 넘어가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운동도 약간 유행이 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컴파운드 세트, 자이언트 세트 이런 식으로 뭐 트라이 세트 이렇게 묶어서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번에 김준호 교수님이 보디빌딩 스쿨 하면서도 많이 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컴파운드나 뭐 트라이세트로 묶어서 운동 강도를 올려서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강도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해요. 보통 메인 운동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딱. 보통은 요즘엔 메인 운동 한 가지 끝내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컴파운드 이렇게 묶어서 두 가지 두 가지. 운동 시간을 조금 건축. 가슴은 한 40분. 가슴 운동 하나 한 40분 정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깨 운동해요. 그러면 어깨 뭐 전측 후를 다 하지 않아요. 다 하지 않고 프레스 데이, 오늘은 만약에 프레스를 메인으로 하는 날이다 싶으면 프레스는 어떻게 보면 어깨 전측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레스 뭐 밀리터리 프레스하고 뭐 덤벨 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 레이즈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세 가지를 할 때 되게 많이 하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날은 오늘 레이즈 데이다 하면은 어깨 후면하고 측면만 많이 하고 어깨 후면 메인으로 해서 한 10세트 정도 하고 이제 10세트 이상 한다. 어떻게 보면 묶어서 많이 하거든요. 보통은 덤벨 레터럴 레이즈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로 다시 또 벤토버 레터럴 레이즈 하고 그 다음에 또 위로 하고 이렇게 트라이세트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한 4번 정도 하니까 한 12세트 정도 하네. 12세트에서 한 16세트 정도? 그렇게 하고 레이즈만 하고 그날은 어깨는 이제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세 부위를 다 먹일 순 없어요. 사실 이렇게 시합을 나갈 정도의 레벨이 되면 근육 매스가 크면은 그거 다 프레스하고 레이즈하고 마지막에 후면 먹이려고 하면 후면에 자극이 안 실려. 사실 뭐 한 두 세트 하고 나면 아무 느낌도 안 오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운동 접는 게 낫지. 그 다음에 다음 운동할 때 차라리 후면에다 더 올인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하체도 앞다리 뒷다리 나눠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등 같은 경우도 하면은 뭐 오늘은 넓히는 날 좌우 운동 그걸 할 때는 이제 계속 이완성 이제 확장성 운동만 하고 그 다음에 로우 데이는 이제 계속 로우 접는 운동만 하고 이제 명근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볼륨 데이야 이제. 볼륨 트레이닝 하나 횟수 한 15회 밑으로는 잘 안 떨어뜨려요. 거의. 수축을 이끌 때 내 흉곽이 같이 올라가야 돼, 몸통이. 이완할 때 들어주고, 같이, 그렇지. 같이 밀어주고. 이것도 이완이 약간 깊어.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스톱. 그리, 손목 많이 꺾지 말고. 그대로 중량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좋아요. 손목을 살짝 꺾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꺾는 건 좋지. 같이 올려줘. 같이. 오케이. 그렇게. 그렇지. 끝까지 더 수축 더 펴고. 하나 둘 세 개만 더 쭉. 라스트 하나. 같이. 오케이. 여기 진짜 가슴 수축되는 걸로, 가슴이 단축되는 걸로 이 손이 딸려와야지. 중량을 거는 앞점이 손이 되면 안 되고. 5개.
외치에 걸고 하나 둘 셋. 요거 할 때 지금처럼 숨가기 죽으면 안 돼. 수축 이끌 때도 계속 숨가기 열어놓은 상태에서 돼. 오케이. 보통 우리 이거 케이블 할 때도 사람들이 다 이런 모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할 때 다시 이완하고 수축할 때 다시 이렇게 돌아가잖아. 네. 이런 느낌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차라리 숨각을 열고 딱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들어와야지. 이완할 때, 수축할 때 보통은 이 숨각 위치가 뒤로 이렇게 밀리면서 숨추가 뒤로 말린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상체는 플라이트를 계속 고정시켜놓고 되도록이면 고정을 해놓고 숨각 열어놓고. 그러니까 중량, 이게 본인 중량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몸이 좌우 앞뒤로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차라리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저 머신을 사는 것도 괜찮죠. 팩댁에서 여기까지. 내가 가슴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이완을 하는 거예요. 이미 프레임은 많이 벌어져 있고 근육도 넓으니까 모양도 되도록이면 프레스를 운동할 땐 그립을 좁게 잡고 밀어내는 쪽으로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지금도 수축하다가 말잖아. 그렇지. 셋. 같이 밀어 올려. 넷. 다섯 개 더. 다섯 개 더. 하나. 할 수 있어. 둘. 셋. 수축 끝까지. 끝까지 쭉. 오케이. 와, 몸 진짜 좋다.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다. 내가 가슴 수축을 할 때 이 가슴 패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오목하게 패이는 거. 그걸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요. 순수하게 가슴으로만 수축시키는 거를. 그리고 끝까지 앞점이 끝까지 모이는 것보다 일정 선에서 딱 멈춰서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야 돼. 수축할 때 흉곽 열고 오픈하고. 그렇지. 이제 속 안에 내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뼈 기준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운동을. 내 관절은 여기 고정이 돼 있고 근육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다섯 개 더. 끄욱. 하나 더 앞으로 꺼내고. 꺼내면서 더 모아. 지금 팔로 팍 당기잖아. 꾹. 두 개. 가슴으로만. 가슴이 짧아지는 힘으로 팔이 끌려와야지. 라스트. 꾹. 스톱. 스톱. 더 힘. 힘. 힘 빼지 마. 계속 줘. 오케이. 고생하셨어. 여기까지.